생활 스포츠 지도사 골프 구술 시험에서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규정 2문제, 지도 방법 2문제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는데요. 자세한 꿀팁 정보는 영상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과거 5년치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2024년 대비용으로 제작되었고요. 구술 시험은 문제 은행 방식으로 똑같은 것이 반복 출제되지만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사항은 밴드와 카페에서 공유됩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더보기에 링크 정리했습니다. 필기 시험을 준비 중인 분은 필기 과목별 영상이 더보기에 있습니다. 필기 과목별 유튜브 영상도 참고하세요. 깜짝 놀랄만한 사실 알려드립니다. 크몽 전자책이 작년 골프 구술 시험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에 보답하고자 올해 크몽 전자책은 전면 개정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설명과 해설은 더 늘었지만 암기 분량은 더 줄였습니다. 현재 유튜브 자막 원고와 골프 5년치 기출문제, 각종 꿀팁을 총 정리해서 전자책에 모두 포함했습니다. 전자책 다운로드 주소는 더보기에 링크 참고하세요. 다운로드 후 인쇄도 가능합니다. 답변 제공 시 전자책의 일부가 화면에 제공됩니다. 전체 내용은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암기와 참조로 구분했습니다. 암기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참조는 출제 가능성이 낮으니 단순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에는 시험 출제 빈도를 표시했고 한 줄 암기 키워드도 함께 제공됩니다. 전자책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유소년과 노인입니다. 답변 내용의 퀄리티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가장 수준 높은 품질의 전자책이라 확신합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준비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유소년과 노인은 유소년과 노인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골프 시험 범위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전자책에 세부 설명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가는 핵심 요약 자료도 제공합니다. 다양한 핵심 요약 자료를 전자책에 별도 정리했습니다. 올해 특별 보너스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총 5년치 기출 문제를 퀴즐렛에 모두 등록했습니다. 퀴즐렛은 무료 어플이고 모바일 암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즐렛을 통해 모바일 암기 카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퀴즐렛 실행 후에 낱말 카드를 클릭합니다. 문제를 클릭하여 정답을 확인합니다. 맞은 문제는 오른쪽, 틀린 문제는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설정 버튼 누르고 낱말 카드 재시작 기능도 꼭 활용하세요. 퀴즐렛은 오답 노트 기능, 별표한 카드만 다시 보기, 음성 읽어주기 등이 있고 자동 플레이 기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 재생입니다. 출퇴근 시 시간 날 때 다양한 학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퀴즐렛 처음 사용하는 분은 유튜브에서 퀴즐렛 사용법 검색해보세요.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고 계속 추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프 생활 스포츠 지도사, 보디빌딩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답변 내용을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어요. 아시죠? 자세히 설명하려면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이나 다른 의견은 더보기에 소개된 밴드 전체 채팅방에 의견 주세요.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 시간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골프 구술 시험 문제 시작합니다. 파트 1. 지금부터 문제는 골프 규칙 1에서 골프 규칙 6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6에서 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1-1 규칙,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에 대해 설명. 암기, 있는 그대로 플레이, 골프 정신, 코스 보호. 1-5 규칙, 플레이어가 받는 페널티 중 1벌타를 받는 경우. 참조, 이익이 사소한 경우 페널티 구제. 1-10 용어, 코스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암기, 플레이 구역 전체, 일반, 티잉, 페널티, 벙커, 그린. 1-15
용어, 구역 관련 코스의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5가지 일반, 티잉, 페널티, 벙커, 그린. 1-20 용어, 구역 관련 일반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티잉, 페널티, 벙커, 플레이 그린 이외 모든 구역. 1-25 용어,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구제 허용하는 인공물. 1-30 용어, 코스의 경계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참조, 울타리, 말뚝, 오비 표시 인공물. 1-35 규칙, 경계 관련 보리 구역 경계에 있을 때 플레이 방법은? 암기, 페널티, 벙커, 그린 순서로 간주. 1-40 용어, 플레이 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 금지 코스 구역, 훼손 방지, 선, 말뚝 규정. 1-45 규칙, 플레이 금지 구역에서 구제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반드시 구제,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 1-100 용어, 매치 플레이와 스트로크 플레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인 매치는 이긴 홀, 스트로크는 스코어. 1-105 규칙, 매치 플레이에서 컨시드의 세 가지 종류. 암기, 스트로크, 홀, 매치 컨시드. 1-110 용어, 스트로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을 치기 위하여 클럽 움직 동작. 1-120 용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정지한 볼의 라이, 스탠스, 스윙 구역 전체 모두. 1-130 규칙,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홀 아웃하지 않은 경우. 암기, 반드시 홀에 들어가야 함,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 1-140 용어, 장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어, 캐디 사용, 착용, 가지고 있는 모든 것. 1-150 규칙, 클럽 교체, 분실하거나 손상된 클럽의 교체. 참조, 수리, 교체 가능. 1-160 규칙, 볼이 깨진 경우, 볼이 조각난 경우, 볼이 깨졌을 때 조치 방법. 암기, 페널티 없이 원래 지점에서 리플레이스. 1-170 규칙, 홀과 홀 사이의 연습 말고 라운드 사이 매치 스트로크 플레이. 암기인 매치는 가능, 스트로크는 불가. 1-175 규칙, 홀과 홀 사이의 연습 스트로크에 대한 제한. 암기, 연습 제한, 홀 종료 그린 가능. 1-180 규칙, 위원회가 중단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암기, 위험 임박, 플레이 할 수 없는 상태. 1-200 규칙, 티잉 구역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암기, 지면 변경, 풀 모래, 제거 가능, 티마커 개선 안 됨. 1-210 용어, 교체된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 중 바꾼 볼, 잘못 교체해도 교체된 볼. 1-220 규칙, 볼의 교체, 홀을 플레이하는 동안 다른 볼로 교체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참조, 구제, 드롭, 플레이스. 1-230 용어, 잘못된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다른 플레이어의 볼, 버려진 볼. 1-240 규칙,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 암기, 일반 페널티, 원래 지점 리플레이스. 파트 2, 지금부터 문제는 골프 규칙 7에서 골프 규칙 14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40에서 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2-1 규칙, 볼을 분실했을 때 찾는 방법, 올바르게 볼을 찾는 방법. 암기, 모래, 풀, 나뭇가지 가능. 2-5 규칙, 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식별 표시, 상표, 숫자 발견. 2-10 용어, 개선이란? 암기, 이익 위하여 상태 변경. 2-20 규칙,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 개선에 대하여 설명. 암기, 상태 변경 제한, 일반 페널티. 2-30 용어, 스탠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어 발 몸의 위치. 2-35 용어, 플레이 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을 보내고자 하는 선. 2-40 규칙,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상태 개선, 티마커 개선 안 됩니다. 2-50 용어, 자연의 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바람, 물, 중력, 자연의 영향. 2-60 규칙, 볼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움직인 볼의 원인. 암기, 자연의 힘, 풀케 행동, 외부의 영향.
E-65 용어, 외부의 영향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 사물. E-70 용어, 움직이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정지볼이 다른 지점에 정지. E-80 규칙, 움직인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외부 영향, 리플레이스. 자연의 힘, 새 지점. E-100 용어, 스트로크란. 암기, 볼치기 위해 클럽 움직임. E-105 용어,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란 무엇입니까? 암기, 볼, 플레이스할 구제 전체. E-110 규칙, 볼을 올바르게 치는 방법. 암기, 클럽과 볼 순간 접촉만, 퍼올리기 안 됨. E-120 용어, 어드바이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영향 의도, 모든 말, 행동. E-125 규칙, 어드바이스를 규칙에 의거하여 설명해 보세요. 암기, 어드바이스 제공, 요청 안 됨. E-130 규칙, 캐디가 할 수 있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 암기, 볼 찾기, 마크 허용, 드롭, 플레이스 안 됨. E-150 규칙, 그린에 정지해 있던 다른 플레이어의 볼을 맞힌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암기, 플레이어 2벌타, 맞은 볼은 원래 지점. E-160 규칙,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사람이나 동물 또는 물체를 맞힌 경우. 암기, 페널티 없이 그대로. E-170 용어, 벙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참조, 모래 특별 조성구역. E-200 용어, 잘못된 그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 홀, 2회 그린. E-210 규칙, 퍼팅 그린에서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암기, 볼 마크, 집어올리고 닫고 리플레이스. E-220 규칙, 퍼팅 그린에서 허용되는 개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모래와 흙 제거, 그린 손상 수리. E-230 규칙, 깃대에 기댄 채 정지한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일부라도 들어간 것. E-240 규칙, 홀에 걸쳐 있는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10초 이내 홀인, 10초 이후 정지한 볼. E-250 용어, 볼 마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 지점 마크 장비. E-260 규칙,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플레이어 또는 위임한 사람. E-270 규칙, 볼을 닦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암기, 그린 가능, 볼 확인 경우는 안 됨. E-280 용어, 리플레이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을 내려놓아 플레이스. E-285 규칙, 리플레이스 하였을 때 공이 움직인 경우, 리플레이스 두 번째 방법 설명. 암기, 반드시 가까운 지점에 리플레이스. E-290 규칙, 볼을 반드시 리플레이스 하여야 하는 사람과 그 방법. 암기, 풀풀, 캐캐, 캐풀 가능, 풀캐 안 됨. E-295 용어, 라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에 닿아 있는 지점. E-300 용어, 드롭 관련, 드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무릎 높이, 떨어뜨리는 것. E-310 규칙, 드롭 관련,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 암기, 다시 드롭, 구제받아야 함. E-320 규칙, 드롭 관련, 구제 관련, 잘못된 그린에서의 드롭 방법, 구제 방법. 암기,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 드롭. E-330 규칙, 드롭 관련, 페널티 구역에서의 드롭 방법. 암기, 1벌타 후방선 구제. E-340 용어, 구제 관련, 구제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홀과 더 가깝지 않고 방해 없는 드롭 구역. E-350 용어, 구제 관련,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 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페널티 없는 구제 기준점. E-360 용어, 기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 추정 지점, 홀 더 가깝지 않는 지점. E-370 규칙, 직전에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하는 경우. 암기, 규칙 요구, 허용 경우. E-400 규칙,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경우. 암기, 일반 페널티, 중대 위반은 실격. E-410 용어, 중대한 위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참조, 잘못된 장소에서 상당한 이익. 파트 3, 지금부터 문제는 골프 규칙 15에서 골프 규칙 24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96에서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3-1 용어 루스 임페디먼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붙어있지 않은 자연물, 돌멩이. 3-10 규칙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어디에서나 제거 가능. 3-20 규칙 루스 임페디먼트의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 움직이면 구제 안 되고 일벌타. 3-30 용어 장애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코스 분리 없는 물체, 도로, 배수구. 3-40 용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노력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3-50 용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3-60 규칙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서로부터의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장애물 제거 가능. 3-70 용어 동물이 판 구멍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동물이 판 모든 구멍. 3-80 용어 일시적으로 고인 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반드시 물 고여 있는 상태. 3-90 용어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수리지 일시적 고인 물. 3-100 규칙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포함의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페널티 없이 가까운 구제 지점. 3-110 규칙 벙커에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의 구제. 암기, 벙커 안 무벌타. 3-115 용어 최대한의 구제 지점에 대해 설명. 암기, 방해적은 구제 기준점. 3-120 규칙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독사, 악어, 위험 동물 있는 경우. 3-130 규칙 페널티 구역에 위험한 동물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암기, 가까운 구제 가능. 3-140 용어 박힌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볼 일부 지면 아래. 3-150 규칙 박힌 볼의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일반 구역 허용. 3-200 용어 페널티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수역, 하천, 별도 코스. 3-205 규칙 페널티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페널티 구역 정지 그대로 또는 일벌타 구제. 3-210 규칙 페널티 구역 설명 및 페널티 구역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일벌타 스트로크와 거리 후방선 측면 구제. 3-220 규칙 페널티 구역에서 플레이한 볼이 동일한 페널티 구역 또는 다른 페널티 구역에 정지한 경우. 암기, 마지막 스트로크 한 곳에서 플레이도 선택 가능. 3-300 규칙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직전 스트로크 한 곳에서 플레이. 3-310 용어 분실된 볼이란. 암기, 3분 발견되지 않은 볼. 3-320 용어 아웃 오브 바운즈 오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코스 밖 구역 흰색. 3-330 규칙 스트로크 한 볼이 오비 구역으로 갔을 때는. 참조, 반드시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3-340 용어 프로비저널 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예전 잠정구 분실 다른 볼. 3-350 규칙 프로비저널 볼의 개념과 플레이 방법에 대해 설명. 암기, 반드시 프로비저널 볼 용어 사용 선언. 3-370 규칙 언플레이어블 볼 구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일벌타 구제. 3-400 용어 머슬백과 캐비티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머슬백 전통 캐비티백 개선. 3-410 용어 딤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오목팬홈. 파트 4, 지금부터 문제는 골프 지도 방법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144에서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4-1 지도 클럽의 종류를 기능별로 설명해 보세요. 암기, 멀리 보내는 붙이는 홀컵 기능. 4-10 지도 라이각 로프트 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지면과 샤프트 페이스면 각도. 4-20 지도 샤프트 강도와 구질에 미치는 영향. 암기, 딱딱한 순서 비거리 방향성 영향.
4-30. 지도, 볼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 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암기, 그립, 스탠스, 스윙. 4-40. 지도, 그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오버래핑, 인터로킹, 베이스볼. 4-50. 지도, 볼을 최대한 멀리 보내려면 비거리 증가 결정 요인. 암기, 스피드 최대, 최대한 파워. 4-60. 지도, 다운블로, 사이드블로, 어퍼블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내려치기, 옆으로 올려. 4-100. 지도,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스윙 방법과 유의사항은? 암기, 경사에 맞춰 왼쪽 에이밍. 4-110. 지도, 발끝 오르막 라이에서 스윙 방법과 유의사항은? 암기, 경사에 맞춰 오른쪽 에이밍. 4-150. 지도, 동영상 촬영 시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목적은? 암기, 스윙 교정, 궤도 교정. 4-200. 지도, 벙커샷 거리 조절 방법 3가지 이상. 암기, 로프트, 스윙, 스피드. 4-210. 지도, 벙커샷 스윙 방법, 벙커샷 시 V스윙과 U스윙에 대해 설명. 암기, V, 짧은 벙커, U, 긴 벙커. 4-220. 지도, 페어웨이 벙커, 사이드 벙커 스윙, 그린 주변 벙커샷 설명. 암기, 볼, 벙커턱, 탈출 각도 확인. 4-250. 지도, 생크의 원인과 지도 방법. 암기, 불안정한 자세, 정확한 임팩트. 4-300. 지도, 스윙 단계 설명. 암기,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피니쉬. 4-305. 지도, 스윙 웨이트에 의한 구질 변화. 참조, 클럽 중량, 무거우면 푸시. 4-310. 지도, 스탠스 종류와 볼의 위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스퀘어 가운데, 오픈 오른쪽. 4-320. 지도, 드로우샷, 페이드샷에 대해 설명하고 스탠스 방법, 상관관계 설명. 암기, 드로우, 우측 출발 후 왼쪽, 클로즈 스탠스. 4-350. 지도, 슬라이스 구질 지도 방법. 암기, 그립, 스탠스, 몸 회전. 4-500. 지도, 어드레스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스윙 준비 자세. 4-510. 지도, 어드레스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양발, 어깨 평행. 4-550. 지도, 어드레스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에이밍, 체중 분배. 4-560. 지도, 얼라인먼트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몸과 목표가 평행. 4-600. 지도, 체형에 따른 어드레스 지도 방법. 암기, 키 큰, 몸 각도, 키 작은, 어깨 회전. 4-650. 지도, 칩샷, 피치샷, 로브샷, 피칭샷. 암기, 낮은 탄도, 짧게 구름, 띄우는 샷, 더 높게. 4-700. 지도, 그린 플레이 시 기술적인 부분을 빼고 말씀하시오. 암기, 볼마크, 시야 방해, 그린 보호. 4-750. 지도, 퍼팅 그린에서 볼마크 한 후 지도할 내용. 암기, 시야 방해, 퍼팅 라인 주의. 파트 7, 지금부터 문제는 생활 체육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166-1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7-1,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의한 생활체육이란 암기, 건강, 체력 증진 활동. 7-10, 생활체육, 생활스포츠의 가치. 암기, 신정국교사. 7-50, 생활체육, 생활스포츠의 효과. 암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효과. 7-60, 생활체육 기능. 암기,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 7-70, 생활체육 사회적 기능. 암기, 순기능, 체력 역기능, 소외. 7-80, 생활체육 역할. 암기, 체력 증진, 성인병 예방. 7-90, 스포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암기, 체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7-150,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 암기, 건전삼 공기사. 7-160, 생활체육 지도 원리. 암기, 철학 기본 지식 개인차. 7-200,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 참조 목표 제시 동기 유발. 7-210,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 5가지 이상. 참조 안내 지시 영향 목표 지도. 7-250,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 5가지 이상.
암기, 의투알 도친공. 7-300.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기획 단계, 6단계 과정. 암기, 이해, 조사, 설정, 계획, 실행, 평가. 7-310.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암기, 평창욕 정답. 7-320.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 참조, 프로그램 지시. 7-330.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행 단계. 참조, 실행, 참여, 반영, 보완. 7-400.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암기,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7-410. 생활체육, 코로나 시대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암기, 방역 준수, 감염 차단, 청결. 7-500. 생활체육, 대한체육회에서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오. 암기, 사회적 가치 확대, 참여 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7-510. 생활체육, 대한체육회 사업 중에 스포츠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 설명. 암기, 거버넌스, 재정, 인권. 7-520. 생활체육, 대한체육회 사업 중에 스포츠 참여 기반 조성 내용 설명. 암기, 생애주기, 참여 확대, 소외계층 지원. 7-550. 생활체육, 대한체육협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생활, 전문 스포츠 균형 발전 기반 마련. 암기, 선수 등록, 연계 강화. 7-600. 생활체육, 대한체육회가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확대에 대해 설명. 암기, 유아, 청소년, 어르신. 7-650. 생활체육의 3요소. 참조, 프로그램 지시. 7-660. 생활체육의 필요성. 암기, 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7-670. 생활체육, 스포츠 일탈의 유형과 선수 표출 방식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부정적, 긍정적. 7-700. 생활체육, 스포츠맨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바람직한 정신, 공정. 7-710. 생활체육, 스포츠 코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스포츠 목표 성취 지원. 7-720. 생활체육, 스포츠 지도사란. 암기, 체육 지도 자격 취득. 7-750. 생활체육, 심리를 안정시키는 훈련법. 암기, 명상, 호흡. 7-760. 생활체육, 체력이란. 암기, 신체 능력, 방위 체력, 행동 체력. 파트 8. 지금부터 문제는 유소년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183에서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8-1. 유소년의 정의. 암기, 만 3세, 중학교 취학 전. 8-10.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명시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세요. 수년간 미출제. 참조, 유소년 지식, 자격증 보유. 8-20. 유소년 생애 사주기, 단계. 암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어르신기. 8-30. 유소년, 유아기의 운동 발달 4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암기, 반사, 초보, 기본, 전문. 8-50.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원리. 암기, 적합성, 방향성, 특이성. 8-60.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암기, 기초 운동, 지각 운동. 8-100. 유소년 프로그램의 세 가지 유형. 암기, 개인, 집단, 경기 대회. 8-150. 유소년, 아동의 건강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암기, 운동 처방, 운동 지도. 8-160. 유소년, 유아기 운동 발달 4단계와 아동의 건강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암기, 반사, 초보, 기본, 전문. 8-170. 유소년 영양 섭취 방법. 암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 섭취. 8-180. 유소년, 유아체육의 지도 원리. 암기, 저강도, 흥미와 재미 위주. 8-200. 유소년, 골프 도구나 장비를 보관하는 방법. 암기, 신체에 적합한 장비, 그늘에 보관. 8-250. 유소년의 부상을 방지하는 방법. 암기, 안전 고려 재질, 점검. 8-260. 유소년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10년간 미출제. 참조, 상황인지, 119 호출. 8-300. 유소년 체육 스포츠의 정해 -10년간 미출제. 참조, 유소년 참여 체육. 8-310. 유소년 체육 스포츠의 목적 -10년간 미출제.
3조 근육 발달, 운동 능력. 8-320.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체력 증진, 운동 발전. 8-330. 유소년 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절차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이해, 조사, 실행, 개선. 8-340. 유소년 체육과 성인 체육의 차이점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유소년은 성장, 성인은 건강. 8-350. 유소년 신체 기능의 특징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골격, 근육, 발달. 8-360.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8-370.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의 자질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이해, 사랑. 8-380. 유소년 체육 지도시 유의사항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흥미 위주, 저강도. 8-390.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방안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8-400. 유소년의 특성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머리에서 발끝. 8-410. 유소년기 신체적 발달의 특징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8-420.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따른 운동 지도 방법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저강도 흥미 위주. 8-430. 유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방법 수년간 미출제. 3조 부상주의, 연령별 강도. 파트 9, 지금부터 문제는 노인 분야입니다. 정답 설명, 암기 방법은 크몽 전자책 197에서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설 자료가 있는 전자책을 함께 봐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은 전자책에 추가 정리했습니다. 9-1. 노인 스포츠 지도사란? 암기, 노인 지식, 생활체육 지도. 9-10. 노인 스포츠 지도자의 역할 또는 노인 지도자의 자질. 암기, 노인 지식, 운동 처방. 9-20. 노인의 연령. 암기, 65세 이상. 9-30. 노인, 신체 나이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신체 기능 나이. 9-50. 노인의 건강 수명에 대해 설명하세요. 암기, 아프지 않고 건강한 시기. 9-100. 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조치 방법과 부상 방지법. 암기, 응급조치, 준비운동, 저강도 운동. 9-110. 노인 체육 지도시 부상 방지 스트레칭 방법. 암기, 수건, 고무밴드 활용. 9-120.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올바른 리더십은? 암기, 책임감, 관심. 9-130. 노인 스포츠 활성화 방안. 암기,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9-300. 노인의 신체적 변화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근육, 세포 감소. 9-310.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병력 확인, 저강도. 9-320. 노인의 체력 측정, 체력 검사 방법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근력, 골밀도 측정. 9-330. 노인 운동의 긍정적 효과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신체적 효과, 심리적 효과. 9-340. 노인 운동 시 주의사항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준비운동, 저강도. 9-400. 노화의 원인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세포손상, 영양부족. 9-410. 노인, 근육감소의 원인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영양, 운동부족. 9-420. 노인의 영양섭취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칼슘, 단백질, 지방. 9-450. 노인의 협심증에 대해 설명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심장근육 허혈. 9-460. 노인의 심근경색에 대해 설명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동맥경화 혈전. 9-470. 노인 고혈압 환자의 운동 시 주의사항 마이너스 10년간 미출제. 3조 협심증, 심질환. 지금까지 골프 전체를 핵심 위주로 보았습니다. 최근 5년 기출 문제 외에 추가 정보는 전자책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퀴즐렛에도 다양한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이나 의견은 밴드 채팅방에 질문 주세요. 밴드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 주소는 더보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도 참고하시고요. 추가 정보는 현재 영상 첫 번째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면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속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골프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